요 날이 있어요. 날이 예. 무서워. 아주 위험해요, 날이. 내가 예, 해드릴게요. 잠깐만요, 어르신, 잠깐만요. 예, 말씀하세요. 그리고 날이 있게 되면 소리가 좀 제 소리가 안 나오고, 그래서 기계로 나를 이렇게 잘랐어요. 사이즈가 좀 예. 좁아지지요. 그렇죠. 좁아지고, 또톱 제거한 부분이 예. 톱 뒤보다도 이 앞이 더 길고, 발걸이. 예, 발걸이. 발걸이. 예. 이건 이렇게, 이렇게 아, 딱 해서 고정을 고정을 시키는군요. 시키고, 예. 이건 또 손잡이. 손잡이. 손잡이도 없는 건 손잡이도 만들었고, 예. 이렇게. 아. 예, 첼로화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, 어르신? 길고 길어. 접촉면이 예. 넓어요. 예. 그 송지는 뭐 보통 현악기 연주할 때 그래, 쓰는 하는 거하고 거예요. 쓰는 거잖아요. 예, 똑같아요. 똑같구만요. 예. 똑같아요. 자루를 잡고 약간 S자로 힘을 줘야 한단 아, 말이에요. 이 예. S자로 된 다음에 여기는 45도. 약간 크게 휘면은 높을수록 소리가 높고. 소리가 고음이 나고요. 고음이 나고, 오. 좀 올리면 저음이 나고. 안자, 완자, 식자, 식자, 어르신요? 예. 37년, 아, 외정 때, 예. 그 내가 태생지가 강주 충장로고, 아버지 젊으실 때 열이 올라왔던가 봐,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따라 아, 그렇죠. 올라왔지. 이제 토병은 얘기를 할게요. 해방전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다녀야 돼. 교회. 강주 어디 교회들이. 예. 근데 손잡고 따라다니는데, 그 교회에서 선교사 한 분이 오셨어요. 아, 선교사요? 외국인이 예. 오셨는데, 아, 저것을 갖고 왔어, 톱을. 톱을요? 갖고 와서 찬송가를 하시더라고. 기가 막히게 들었어, 그때 어려서.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이 좀 핀 게, 예. 이 생각이 나요. 아, 톱 생각이. 생각이. 군산 미군 부대에서, 공병대에서 쓰는 것이라. 그 본격적으로 하신 거는?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제, 조금 이제 여유가, 그렇지, 여유가 생기면서부터, 예. 이건 이제 죽기 살기로 아주 미쳐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했더니 KBS 와서 잘 얘기하고, 아, 그때 잘 불렀어. KBS 잘 불고, 서울 방송, MBC 잘 불고, 용돈도 주고.